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을 계속 복용하던 사람이면 대회 때까지 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운동하자 알약TV입니다. 오늘은 제가 5년간 복용 중이고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크레아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욕심을 부리다 보니 영상에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나는 결과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 1분 정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틴은 간에서 아르기닌과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하루에 1에서 2g씩 생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되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은 크레아틴 키나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인산기가 붙어서 인산 크레아틴이 됩니다. 후식 중의 근육에서는 크레아틴과 인산 크레아틴의 비율이 대략 1대 2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과 인산 크레아틴은 매일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로 소량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약 2g씩 매일 배설이 됩니다. 다음 크레아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산 크레아틴은 인산기를 ADP에 전달해서 생체 내 에너지 화폐인 ATP로 변하게 됩니다. 근육 내에는 ATP 농도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포스포 크레아틴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ATP의 급격한 소모를 방지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은 단일 스포츠 보충제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성분이고 효과 또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2019년 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ISSN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이란 단체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고강도 훈련의 퍼포먼스 증가와 제지방량 증가에 생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충제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장단기적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서 효과가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크레아틴의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생체 내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포의 산소 공급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서 무산소성 대사와 유산소성 대사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이 에너지 대사의 주요 공급 루트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동 초반 ATP-PC 시스템이 먼저 사용됩니다. ATP-PC를 통한 에너지 공급은 10초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근육 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해당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젖산은 근육을 산성화 시키고 근수축을 제한시킵니다. 유산소성 대사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화학 반응이 복잡해서 가장 느리게 세포에 ATP를 공급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아래 그래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운동 시작 시 포스포 크레아틴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ATP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포스포 크레아틴이 크레아틴으로 변하면서 ADP에 인산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강도 운동 시 ATP의 일정한 공급이 주 역할입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보조적으로 혈중 젖산 농도 증가가 느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초기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호흡을 통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를 산소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 무산소 대사가 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 EPOC, 즉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를 통해서 에너지 회복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유산소성 대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빠른 회복기에는 ATP, PC를 회복하는 데 쓰이고 근육 내 미오글로빈, 산소 포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느린 회복기는 많이는 24시간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혈산 제거, 글리코겐 보충 등에 쓰이고 심박수, 호흡 안정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세포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골격근의 95%가 존재하며 뇌 등의 다른 조직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서 생합성된 크레아틴이나 식이를 통해 보충된 크레아틴은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로 능동수송 방식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세포 바깥 농도보다 안 농도가 훨씬 높다는 건데요. 농도가 몇천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근육세포에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 포스프크레아틴은 운동 중에 ADP에 인산기를 공급해서 ATP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휴식 시에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ATP를 통해서 포스포크레아틴을 회복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크레아틴의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아틴은 일반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돼지고기 1kg당 5g, 소고기 4에서 5g, 연어 4.5g, 닭가슴살 3.5에서 4g, 참치 4g, 1g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이 정도 고기를 먹기 힘들고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의 제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형들은 크레아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인데요. 아직 효능이 입증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대중적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크레아틴 로딩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딩 프로토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고용량 로딩법, 저용량 유지호법. 두 방법은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초기 고용량 로딩법은 하루에 20g씩 먹어야 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용량 유지요법으로 쭉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초기 고용량 로딩법은 20g을 하루에 먹어야 되고요. 4에서 7일 동안 20g을 먹어야 됩니다. 20g을 하루 5g씩 4번씩 나눠서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완충이 됩니다. 7일 내에. 그리고 이후 3에서 5g을 하루 3번씩 나눠 복용하시면서 농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용량 유지요법입니다. 저용량 유지요법은 이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냥 3에서 5g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28일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내 크레아틴 농도가 완충이 됩니다. 완충이 된 이후에는 초기 고용량 로딩법이나 저용량 유지법이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전에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후에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운동 후에 단당류와 같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당은 운동 후에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데요. 인슐린은 근육세포 내로 크레아틴이 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크레아틴을 당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est responder, 즉 가장 크레아틴이 효과적인 사람은 골격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속근 비율이 높은 사람, 즉 힘이 좋은 사람은 크레아틴에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파트네요. 크레아틴을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 전에 대해 컨디셔닝의 성공을 위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행 능력, 컨디션의 저하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 매스의 손실이 최소화되어야 되고요.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크레아틴을 전혀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 내 글리코겐이 고갈되기 때문에 수행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크레아틴까지 끊게 되면 더 심하게 저하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컨디셔닝의 목표가 무엇이죠? 근육세포 내에 수분이 차서 빵빵해지게 매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피부, 스킨을 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는 바로 지방세포의 제거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세포 외액이 빠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수분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은 앞서 설명했듯이 골격근 내에 95% 존재합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이 들어갈 때 물을 머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내 수분 보유량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글리코겐 로딩과 비슷한 효과인데요. 물론 양은 훨씬 적지만 글리코겐 로딩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의 극대화 측면에서 일단 피하지방 없애야 되고요. 세포 외액의 수분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크레아틴이 몸에 수분을 차게 해서 근육의 선명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육 내 95%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럼, 혈청 크레아틴은 아주 미량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양이고요. 네, 이러한 혈청 크레아틴으로 인한 체내 수분 저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을 계속 복용하던 사람이면 대회 때까지 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크레아틴을 안 드신 분들이 갑자기 대회 직전에 크레아틴을 로딩하시면 그건 위험성이 따릅니다. 인체는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대회 직전에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하시던 대로 꾸준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1분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아틴은 크레아틴 키나아제에 의해서 인산 크레아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인산 크레아틴은 ADP를 ATP로 변환시킵니다. 두 번째, 크레아틴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시 ATP의 급격한 고갈을 막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즉, 근 지구력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 크레아틴은 골격근 내에 95%가 존재하며 혈청 내에는 아주 극소량 존재합니다. 네 번째, 크레아틴 로딩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레아틴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3에서 5g을 하루 3번으로 나눠서 28일 동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크레아틴은 골격근 내의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켜 근 매스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혈청 내에는 크레아틴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수분으로 덮여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즉, 대회 전에 크레아틴의 복용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약팁이었습니다. 항상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